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식생가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오늘부터 그 프랑스에서 여자 월드컵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를 계획을 할까 말까 그 한번 고민을 했는데 그냥 좀 시간 좀 때울게요. 오늘 그냥 급 기획한 컨텐츠로 한번 그냥 여자 월드컵의 역사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 장르를 스포츠 일반으로 하면 안 되지. 스포츠 일반으로 하지 말고, 스포츠 일반 그냥 냅둘까? 어차피 나 방송 시간 채워야 되는데? 네. 어차피 스포츠 일반으로 그냥 냅두고, 올리는 건 그냥 사심 역사에다가, 그냥 제가 덧붙이기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자 월드컵의 역사 한번 이제 이야기 해볼 건데, 사실 이제 성인 남자들의 월드컵 1930년 우루과이 대회가 제 1위였잖아요. 제가 월드컵의 역사를 한적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축구가 이제 남자들만 보는 게 아니야. 여자들도 봐요. 왜냐면 특히 이제 정말 축구 없이 못 사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가면요, 이제 TV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어요. TV 있는 집? 다 축구 틀어놔요. 그럼 다그 집에 모여 앉아가지고 막그 자기네 나라 막 응원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골 들어가면 와!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모여서 보게 되죠. 사실 간단했어요. 근데 이제 축구들이 그 스포츠들은 이제 여자들이 봄과 함께 이제 여자들이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종목이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FIFA에서 1990년대부터 여자도 월드컵을 하자.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 여자 월드컵 대회 제1회 대회는 1991년 중국에서 했어요. 중국은 아직 그 FIFA 남자 월드컵 한적 없죠. 중국은 아직 한 적이 없는데 일단 첫 본선은 중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년에 한번 남자 대회하고 똑같아요. 4년에 한 번씩 돌리면서 대륙별 순환 원칙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자 월드컵은 이제 제1회가 중국이었음에서 알수 있듯이 아시아도 이때 들어갔었어요. 그 성인 월드컵은 아시아가 대륙별 순환 원칙에 그 포함된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전까지는 유럽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밖에 없었어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이 대륙별 순환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에는 아시아, 2006년에는 유럽, 그리고 2010년에는 아프리카, 그리고 2014년에 아메리카에서 했죠. 그리고 2014년이 유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아시아 한 번, 유럽 한 번, 아시아 한 번, 아프리카 한 번. 아니, 아시아 한 번, 유럽 한 번, 아프리카 한 번, 아메리카 한 번. 그 다음에 유럽을 한번더 넣어줘요. 유럽은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순환이 아프리카예요. 아니, 아시아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순환은 이제 북중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환 원칙이 있는데 정확한 순서는 제가 좀 그러니까 아마 유럽이 중간중간에 껴있고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중미 이렇게 껴가면서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오세아니아는 이 대륙별 순환 원칙 개최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월드컵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지금 규모에서는 공동 개최를 해가지고 그 오세아니아는 지금 현실적으로 월드컵 유치가 불편해요. 그 월드컵 경기마다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 성인대회는 이제 단독 개최가 사실상 힘들죠. 이제부터는 공동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규모가 커져서 이제 공동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이제 오세아니아는 현실적으로 개최가 어려워졌어요.
그렇고, 근데 사실 남자들에 비하면 상업성이 떨어지는 건 인정해요. 그리고 브라질하고 독일은 남자부도 잘하지만 여자부도 잘해요. 지금 브라질이 5회 우승을 했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4회 우승을 했죠. 근데 브라질하고 독일은 여자 축구도 잘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의외로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남자분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자분은 노르웨이가 꽤 잘해요. 북유럽에서.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여자분은 잘해요. 남자분은 고만고만, 남자분은 미국은 고만고만하고 중국은 좀더 떨어지고 그러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여자분은 잘해요. 그런 거 있죠. 지금은 이제 아마 못, 그, 남자부에서 그골 넣고 셀레브레이션 할때그 상의 탈의 못 하잖아요. 여자부도 옛날에는 골 넣고 셀레브레이션은 상의 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 벗고 와! 하는 거예요. 셀레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세레머니가. 근데, 그 셀레브레이션이, 근데 어차피, 여자 선수들은 그 유니폼 안에 이 스포츠 브라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남자들의 그 상의 탈의한 그 모습, 그거에다가 그대로 그 대입을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스포츠 브라가 있기 때문에 노출의 위험은 없다는 거. 스포츠 브라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뭐냐 그 노출의 그 정도가 심한 그 수영복하고는 달라요. 그 운동용으로 입는 그 스포츠 브라는요. 그 압박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드가 좀큰 분들이 좀 운동할 때 스포츠 브라를 압박하려고 입으시거든요. 압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무겁다 생각하세요. 몸이 무거우면, 그리고 미드가 부피가 커지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육상 선수들은 거의 미드를 억지로 안 키우는 쪽으로 간대요. 육상 선수들은 그래요. 그래서 육상 선수들은 그런데,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안 키워요. 어쨌든. 그런 이제 상의 탈의 셀레브레이션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의 탈의하고 셀레브레이션 하면 경고 나오는 거 알죠? 어쨌든. 그리고 남자 축구가 꽤 잘하는 나라들, 뭐,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죠? 이탈리아 4번 우승. 이탈리아 4번 우승했고, 아르헨티나 2번 우승했고, 스페인도 한번 우승했죠? 근데 이 나라들,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나 스페인은요, 여자분은 좀 약해요. 여자분은 좀 약하고, 아, 지금 제가 좀 당이 떨어져 있어서 에너지 좀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여자 축구팀이 진짜 못해. 대한민국 팀보다 못해요. 네. 근데 스페인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축구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져. 원래 스페인은 축구 인프라 좋잖아요. 프리메라리가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2015년 그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는요, 유럽 예선에서 여자부가 9승 1무, 를 기록을 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2015년대 본선에는 못 올라갔는데 최종 플레이오프까지는 갔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본선은 못 올라왔는데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을 한번 이기긴 했어요. 자, 근데 대한민국 여자분은요, 아시아에서 그동안 계속 못 나가고 있었다가 2003년에 미국 대회에서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어요. 왜냐면 아시아가 그동안 시드가 적어요. 아시아가 그동안 시드가 적었는데 여자부 축구에서 아시아 최강자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아시아 여자부는 최강이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일본이 있었어요. 북한이 여자 축구는 잘해.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자, 2006년 독일 월드컵을 끝으로, 2006년 독일 월드컵을 끝으로, 2006년부터 호주가 OFC를 나오고 AFC로 돌아버렸죠. 그래서 장벽이 하나가 더 열려버려. 대한민국 여자부가 호주하고의 상대 전적은 3승 2무 8패예요. 13경기. 남자부는 그래도 호주한테 우리가 1패를 더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냐, 아까 성인 A매치 한번 이겼죠? 황의조 선수의 그 결정적인 그 결정 능력으로. 물론 크로스가 호주 선수의 엉덩이에 맞고 탕 스핀 걸려가지고 황의조 선수의 발에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호각세가 됐어요. 자, 근데 여자부는요, 2010년에 19세 이하 대회에서 3위를 했고요. 그때 이제 지소연 선수가 거기서 떴고, 17세 이하 대회에서 이제 여민지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우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제 세대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 땐 되게 많이 선전을 했는데, 일본한테 졌죠? 일본한테 졌나?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민아 선수 우는 거 보고, 아쉬웠는데, 그리고 이제 2015년 캐나다 대회에서 이제 성인 여자팀이 드디어 16강을 갔어요. 드디어 16강 갔어요. 다만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은 못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요. 이 여자 월드컵에서 AFC가 티켓이 5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성인부는 아직 4장 반인데, 성인부는 32개국 기준으로 4장 반인데, 여자부는 24개국 기준으로 5장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리고, 북한도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근데 북한이 의외로 우승이 없어요. 절대 강자기는 해. 그래서 1991년 중국 대회 제1회 대회죠. 1회 우승 미국이었고, 2회 1995년 스웨덴 월드컵, 스웨덴 대회에서 우승은 노르웨이가 했어요. 노르웨이가 우승하고 이때 중국이 4강에 들어갔고, 그리고 1999년 드디어 미국이 개최를 했고 미국이 우승을 했어. 드디어 미국이 우승했어. 그리고 중국이 준우승했어요, 이때. 그리고 2003년 미국에서 대회가 또 열렸는데, 이때는 독일이 우승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4강이 들었고, 2007년 중국 대회 우승은 독일, 그리고 미국은 4강. 그리고 2011년 독일 대회에서 놀라지 마세요, 일본이 우승했어요. 일본이 우승했고 준우승이 미국이었어. 그리고 2015년 캐나다 대회 미국이 우승했고 일본이 준우승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19년 오늘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대회가 열려요. 자, 중국 대회. 중국에서 첫 대회 열렸을 때는 12개국이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개국씩 3개조가 돼가지고 각조 1, 2위 팀 자동 진출하고, 그리고 3위 팀 3개 중에서 이두 팀이 와일드카드로 8강에 올라갔어요. 근데 중국이 이때 우승후보였거든요. 근데 8강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출전국이 적으니까 이미 8강에 올라온 이상 다들 우승후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8강전에서 탈락해버렸어요. 이때 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참가했고요. 그리고 남미는 브라질 한 팀, 북중미는 미국 한 팀,
유럽은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5팀.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한 팀, 오세아니아에서 뉴질랜드 한 팀. 오세아니아도 출전권이 있어요. 했었고, 1995년 스웨덴 대회. 그래서 이번엔, 유럽에서 한번 하자. 본선 12개국. 개최 방식, 진행 방식은 똑같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 일본 두 나라만 참가했고, 남미에서 브라질 한 팀, 북중미에서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잉글랜드, 개최국 포함 5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한 팀,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한 팀. 그렇게 참가를 했는데, 개최국이 계속 저주가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스웨덴이 8강전에서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이웃나라였던 노르웨이가 우승을 했어요. 이웃나라가 버프를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999년 드디어 이제 미국이 개최를 했는데 최강자 미국이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1999년 미국 대회부터는 참가국이 16팀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대회 규모는 확대가 됐지만 문제는 1994년 24개국 체제의 미국 남자부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 시설에 문제가 없이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치렀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대회 규모가 확대되니까 아시아도 이제 세 팀이 나간 거예요. 중국, 일본, 북한이 나갔어요. 세팀다 나갔죠. 북한까지 나갔고, 근데 남미는 여전히 브라질 한 팀이었고요. 북중미가 개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세 팀으로 늘었고요. 유럽은 덴마크, 독일,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여섯 팀이 참가했고, 아프리카가 두 팀으로 늘어서 나이지리아, 가나.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호주가 처음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홈 버프 받은 미국이 제대로 버프를 받아서 우승을 했어요. 여태까지 여자 월드컵에서 개최국이 우승한 데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03년 미국 월드컵. 자, 미국 월드컵이 왜 2003년에 또 미국에서 열렸냐? 원래는 대륙별 순환 원칙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시아였고, 2003년 여자 대회는 원래 중국이 대회 준비를 했었어요. 2002년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을 개최를 했듯이 중국도 일단은 여자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3년, 2003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스. 하필이면 사스의 그 발원지가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 중국이 그래서 이제 피파하고 중국이 합의를 한 거야. 뭐냐? 그러면 중국이 어차피 2003년 대회를 준비를 했었으니까, 니네 예선 안 치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본선 진출권은 줄게 하고, 본선 진출권은 줄게. 그리고 뭐냐? 대신에 니네 이번에 사스 제대로 관리하고, 2007년, 4년 뒤에 다시 해가지고, 2007년 개최권을 중국으로 다시 보장을 해주고, 대신에 이제 중국은 대륙별 지역 예선을 안 했었으니까, 피해를 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본선 진출권을 주고, 다른 15개국 중에서 여자 월드컵을 개최할 만한 나라들을 급하게 찾은 거예요. 2003년에. 근데 문제는, 그러면 대륙 순환 원칙에 의하면 아시아를 찾았어야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딱 인프라 예선 최고였어. 대한민국 아니면 일본 둘중한 나라가 인프라는 최고였죠. 왜냐면 2002년에 개최를 했었으니까. 근데 일본은 실력은 좀 좋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여자 축구 인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여자 월드컵 유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웃나라다 보니까 사스로부터 안전하다 보장도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근데 사스 환자 없었어요. 거의 별로. 그래서 피파가 미국에 이제 연락을 해요. 야, 니네 미안한데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 사스 때문에 미국이 두번 연속 개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국가 물색 이 부분에서 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얘기가 나왔죠. 대한민국 이번에 여자 월드컵 본선 처음 진출했었어요. 2003년에. 그리고 첫 대회 출전에서 첫 득점했어요. 남자분은 첫 득점까지 32년이 걸렸죠. 근데 문제는요. 이 대회에서 A조가 미국, 스웨덴, 북한이었고요. 대한민국은요. 브라질, 노르웨이, 프랑스하고 죽음의 조가 걸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개최국이라 자동 출전했고, 아니 미국은 개최국이라 일단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개최국 자격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북한, 아시아 대표로 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남미 대표, 북중미에선 그래서 캐나다만 출전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만. 그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이 유럽에서 나왔고, 아프리카가 나이지리아, 가나에서 나왔고, 호주가 오세아니아 대표로 나왔고. 그리고 우승은 독일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5회 대회. 중국이 4년 미뤘던 대회를 다시 개최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사스는 없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8강전에서 또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2007년 대회부터 호주가 오세아니아가 아닌 아시아 쪽의 쿼터를 받게 됐어요. 2006년 독일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호주는 그 대회부터 AFC로 각종 피파 대회 AFC로 출전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호주가 2006년부터 AFC로 들어오면서 남자부에서는 중국하고 중동 국가들이 피해를 봤는데 여자부에서는 대한민국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지역 예선에서도 약간 이제 불편함이 드러나죠. 그래서 중국은 개최국이었고요. AFC에서는 호주, 일본, 북한이 나갔어요. 대한민국이 못 나갔어요. 남미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북중미, 미국, 캐나다. 그 유럽에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드디어 여자 축구에 참가를 했어요. 축구 종가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와 가나, 오세아니아에선 뉴질랜드. 자, 호주가 AFC로 간 이상 오세아니아의 절대 강자는 뉴질랜드. 네, 그렇고요. 그래서 독일이 우승을 했고요. 브라질이 준우승. 그리고 2011년 독일 대회. 자, 대륙별 순환 원칙에 의해서 이때는 이제 독일에서 열렸어요. 근데 독일이 두 대회 연속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독일은 남자 월드컵에서도 아직 3연패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독일 월드컵 직전에 여자 아시안컵이 있었는데 AFC 아시안컵이 있었는데 본선 진출권이 걸려 있었던 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호주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탈락. 그리고 중국은요, 2011년 여자 아시안컵 4강전에서 북한을 만났어요. 준결승전에서 북한을 만났는데, 연장 승부한테 졌고, 그리고 순위 결정전에서 일본한테 졌어. 그래서 4위가 됐어요. 여자 아시안컵에서 3등 안에 들어야지 월드컵 본선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대회를 겸한 거예요. 그리고 원인은?
선주가 들어오면서 그 경쟁 팀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 북한, 호주가 3강이고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그 다음 서열이에요. 그래서 A조는 개최국인 독일, 그리고 캐나다, 나이지리아, 프랑스가 배정이 됐고, B조에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잉글랜드, 그리고 C조에 미국, 북한, 콜롬비아, 스웨덴. 미국, 북한, 스웨덴이에요. 죽음의 조지. 그리고 D조, 브라질, 호주, 노르웨이, 그리고 적도 기니가 꼈는데, 그래서 프랑스, 미국, 일본, 스웨덴이 준결승에 올라왔어요. 근데 일본이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을 이기고 준결승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준결승에서 스웨덴을 이겼고, 미국이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이겼어요. 그리고 그 뭐냐, 일본 팀이 그 미국하고 이제 결승을 갔는데 실버골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연장전도 무조건 연장 전반 15분, 연장 후반 15분을 하잖아요. 근데 연장전에 미국이 먼저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동점골을 넣었어요, 연장 후반에.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AFC 최초로 여자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베를린은 개막전만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제7회 대회 캐나다에서 열렸어요. 원래는 2011년에 개최를 결정을 했는데, 캐나다하고 짐바브웨라는 되게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개최를 신청한 거야. 그래서 애초에 유치권은 그래서 캐나다한테 거의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이제 개최지 선정 투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짐바브웨가 유치 신청 해놨다가 시설 미미 및 준비 부족의 이유로 유치 신청 판납. 캐나다 월드컵 유치권 자동 확정. 근데 이게요, 짐바브웨가 유치 신청을 반납한 이유가 있어요. 2015년 대회부터 여자 월드컵 규모가 24팀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AFC 티켓이 5장까지 늘어났어요. 남자부보다 티켓이 비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AFC 할당 티켓이 늘어났으니 대한민국은 이제 본선 진출 거의 이제 따논당상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북한이 항상 매번 출전을 했었는데, 2011년 대회에서요, 약물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5년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2014년 AFC 여자 아시안컵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 태국, 미얀마 하고 B조 편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미얀마가 약체였죠. 그래서 미얀마에 12대 0으로 이긴 거예요. 미얀마한테 12대 0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태국한테 4대 0으로 이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을 한 거예요.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을 했어. 왜냐면 여자 아시안컵은 8팀이거든요. 여자 아시안컵은 8팀이어가지고, 거기서 4강에만 들어도 본선 진출인 거야. 근데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남자팀이 너무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 여자부 대회에서는, 근데 여자부가 16강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16강전 상대가 너무 세가지고 못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프랑스 대회가 됐는데요. 이제 2014년에 유치 신청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잉글랜드하고 프랑스가 신청을 했고, 아프리카는 2010년에 월드컵을 개최해봤던 남아공,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의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유치 신청을 했는데, 남아공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게 돼요. 어쨌든 아시아의 차례가 됐다는 판단이 유치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당연히 그 월드컵 유치할 정도의 인프라는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여자 축구 인기가 대한민국보다는 프랑스 인기가 훨씬 높았죠. 그 여자 축구 피파 랭킹이 프랑스가 4위에다가 여자 그 프랑스는요 여자부 리그가 2부 리그가 있어요. 여자 등록 선수만 9만 8천 명이에요. 대한민국 1천 명이거든.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이 2017년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 독식한다는 비난이 일면서 개최국 프랑스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자 월드컵을 유치하면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권이 딸려와요. 그래서,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남자부, 대한민국이 했었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세 대회를 연속으로 한국까지 몰아주기 힘들다 해서 유치해서 탈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인데요. 자메이카하고 스코틀랜드가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23년 대회가요. 이제 그 뭐냐? 유럽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유럽 대륙은 이번에 2023년 대회는 빠지게 되고, 그리고 북미권은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2026년 48개국 시스템의 남자 월드컵을 공동 개최를 해요. 그래서 빠져요. 그래서 지금 뭐냐? 아시아에서 호주, 일본, 태국, 그리고 남아공, 콜롬비아, 뉴질랜드가 희망을 했었고, 2019년에 올해 이제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지가 결정날 예정이에요. 근데 일단 2023년 AFC 아시안컵을 대한민국이 유치 신청을 해놓는 상태예요. 근데 피파가 2018년에 남북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피파가 남북한 공동 개최를 제의를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남북한의 그런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피파가 좀 관여를 하고 싶은 거야, 정치적으로. 그리고 북한 티켓을 한장 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월드컵 때요. 이제 그 48개국 체제잖아. 그래가지고 2018년 때 러시아에 갔을 때요, 문 대통령 그때 러시아에 갔죠. 그때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 4개국 공동 개최를 먼저 제의를 했었어요. 근데 피파 인파티노 회장이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2030년 대회를 중국이나 일본한테 주고 싶은 거야, 피파가. 근데 뭐냐. 2030년 그 대회를, 어쨌든, 남북이 어쨌든 2032년에 공동으로 지금 올림픽 유치 신청을 했거든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두 도시,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두 도시에서 올림픽이 동시에 열리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동계올림픽만 해도 빙상 종목하고 설상 종목이
다른 도시에서 열리잖아요. 우리도 빙상 그 설상 종목은 평창에서 했고 빙상 종목은 강릉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한하고 북한이 올림픽 개최를 공동으로 신청하면 그 서로의 거리가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요, 북한이 2015년 여자 월드컵 대회를 징계로 인해서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 북한이 2019년 월드컵, 오늘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하죠, 그 지역 예선에서 북한이 하필이면 지역 예선에서 대한민국하고 같은 조가 돼버리는 바람에 탈락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거든. 그러니까 그 뭐냐, 피파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래도 세 대 연속 못 나오는 거는 대회 흥행이 안 되거든. 어쨌든 2015년 대회 때부터 여자 월드컵이 AFC에 5장을 줬거든요. 24개국 중에 5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그 탑5가 여자 축구는 일본, 호주, 중국, 대한민국, 북한이거든요. 그 5팀을 보장해 주려고 5장을 준 건데 문제는 2015년에 북한이 징계를 먹었고 2019년에는요 북한이 못 나간 그 자리에 태국이 나가요. 2015년에도. 근데 문제는요, 2023년에 여자 월드컵을 하게 되면요, 아시안컵하고 같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KFA가 2023년에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요. 2023년 아시안컵 개최를 지금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을 11월에서 12월까지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겨울에 한단 말이에요. 겨울에 하기 때문에 아시안컵을 그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못해요. 그래서 아시안컵이 아마 2023년에 여름에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하겠죠?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단 아시안컵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만약에 여자 월드컵을 한다고 쳐요. 대한민국이야 뭐 월드컵을 치러봤던 나라니까 인프라는 충분해요. 근데 북한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피파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KFA가 남북 공동 유치 의향서는 제출했어요. 왜냐면 북한은 경기장 몇 개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2020년에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왜 그랬냐면요, 2020년에요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을 대한민국하고 인도가 유치 신청을 했는데 17세 이하 남자 월드컵을 인도가 따갔어요, 지금. 그럼 대한민국이야. 근데 대한민국이 2019년 5월 15일 2023년 AFC 아시안컵 유치 신청을 철회했어요. 아시안컵 유치를 철회했어. 이유는요, 그 KFA 회장이었던 정몽규 씨가요, 그 AFC 부회장 선거 떨어지고 그 FIFA 평의회 의원 AFC 대표직의 그 선거에서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AFC에서 입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아시안컵 유치가 확률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FIFA가 먼저 남북 공동개최 해봐라, 그래서 미끼를 준 거니까 당연히 그래, 피파가 밀어준다는데 해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단 2022년에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하고 2023년 여자 월드컵 현재 그 개최를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2020년에 20세 이하 여자 대회는 다른 대안을 찾든가 방법이 없으면 2022년 대회를 딴 나라에 주고 대한민국한테 2020년 대회를 맡기든가 아니면 대한민국한테 다 맡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자 월드컵에서는 그래서 사스 때문에 미국이 두 번 연속 개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 축구 팬들의 반응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왜 아시안컵 버리고 여자 대회 유치하냐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나는 여자 대회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 직관 갈 거야. 여자 월드컵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요, 당연히 직관 가야지. 몰라요. 이민하 선수 그 인터뷰는 아마 못 할 것 같긴 한데. 이민하 선수 인터뷰 못 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월드컵 본선은 3번을 나가봤고 여자 월드컵은 우승은 미국이 3번, 독일이 2번, 노르웨이가 1번, 일본이 1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대 여자 월드컵 최고 성적은 16강. 남자분은 4위죠. 자, 그리고 우승 상금. 그 남자 월드컵이 우승 상금이 3,500만 달러예요. 그런데 여자 월드컵은 2011년까지 100만 달러였는데 2015년부터 200만 달러로 늘어난 상태예요. 근데 여자 국위 종목 중에서 지금 제일 상금이 많은 데가 바로 이 여자 월드컵이에요. 상업성으로나 뭐 수익성으로나 뭐 다 밀리기는 해.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요, 저는 여기서 그 다시 보기 여기서 잠깐 나누고 그 뭐냐 이번 2019년 여자 월드컵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